오늘은 경쟁자를 인정하는 대인배가 성공한다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취임하자마자 프랑스와 심각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프랑스와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자 애덤스는 군사 방면에서 특출한 능력이 있는 조지 워싱턴에게 군 통수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 사실을 안측근들은 모두 애덤스의 결정에 반대했다. 워싱턴은 명망있는 인물이자 애덤스의 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워싱턴이 군대를 진두지휘하면 국민은 그를 지지할 것이고 이는 정치적으로 애덤스에게 불리한 일이었다. 하지만 애덤스는 워싱턴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요청했다. 국제적인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군대를 조직했지만 저에게는 군사적인 면에서 부족한 게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요청합니다. 육군 총사령관을 맡아주신다면 저희는 국민의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감동한 워싱턴은 애덤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행히 워싱턴이 출전하기 전날 애덤스는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프랑스와 극적으로 화해했다. 그런데 애덤스와 워싱턴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애덤스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한 기자가 애덤스와 인터뷰하면서 물었다. 워싱턴 전 대통령은 명망이 높은 분이지만 대통령의 경쟁자입니다. 그런 분에게 총사령관을 맡기면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덤스는 대답했다. 진정으로 뛰어난 지도자는 자기 사랑과 정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등용하는 것이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마음이 넓고 도량이 큰 대인배는 인재를 제대로 등용할 줄 알았다. 남의 장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단점을 극복해 나아가면 성공의 정상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다. 훌륭한 인재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기보다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대인배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